이번 시간에는 21년도 한 해에만 무려 4천여 명이 지원한 바로 그 직렬, 출입국 관리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하는 직렬이라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일을 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 관리직의 업무들과 근무 형태, 그로 인한 장단점, 시험 과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정보 담아가세요. 출입국 관리직은 법무부 소속으로 국경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부서로 나뉘어 업무를 맡게 되며 첫 번째로 심사과에서는 입국과 출국을 담당하게 되고 두 번째 체류 관리과에서는 외국인들의 체류를 관리하며 비자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범 조사과에서는 불법 체류자 혹은 밀입국자들을 사범과로 인계하여 추방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직은 한마디로 공항이나 항만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출입국 관리직의 장점은 바로 근무 형태에 있습니다. 내근 업무를 맡게 되면 일반적인 주 5일 9시에서 18시까지의 근무를 맡게 되지만 이외 공항이나 보호실 업무를 맡게 되면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주간 13시간 근무, 주 야간 24시간 근무 후 남은 3일을 쭉 쉬는 근무 형태로 5일 동안 하게 되는 일을 이틀에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말 포함 5일을 쭉 쉬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기에 용이하여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장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민원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과 범법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검사, 검거를 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점은 출입국 관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출입국 관리직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세 과목과 전공 과목인 국제법개론, 행정법개론, 행정법총론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업무상 외국인을 상대하다 보니 영어 능력은 잘할수록 좋다고 해요.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본래 선발 인원을 200명 가까이 뽑아 40대 1가량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21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28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무려 14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은 약 400점이고 이러니 저러니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직렬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5분 발표 이후 그걸 토대로 면접관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 출입국 관리직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출입국 관리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높은 급여,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직렬인 만큼 어떤 직렬을 고를까 고민하시는 공시생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출입국 관리직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직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